청산별곡, 청산이 이 글의 소재고요. 공간이기도 하고요. 별곡은 노래다라는 뜻이고, 글의 종류는 고려가요입니다. 이 작품은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유랑민의 처지를 노래한 고려가요다. 고려시대 노래란 얘기겠죠? 삶의 터전을 이끌고 떠도는 유랑민이니까 평민이겠지. 고려가요는 평민들의 생활 감정과 정서가 진솔하게 담겨져 있고, 한자어 잘안 써. 우리말을 잘 살렸고, 리듬감이 있고, 분연체 형식의 후렴구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연체는 1년, 2연, 3연, 4연이 분 나눠집니다. 이러한 고려가요는 이게 중요한 거야. 민간에서 향유되다 궁중음악으로 유입되어 보통의 문화는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하는데, 이거는 거꾸로 하층의 문화가 상층으로 넘어간 거지. 조선시대에 와서 문헌으로 기록이 되었고요. 이러한 청산별곡의 고려가요 전승 과정을 파악하기에 적절합니다. 조선시대 문헌으로 창작이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궁중음악으로 활용하기 위해, 궁중음악으로 활용을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작품 개관, 고려가요, 궁중음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작품 개관, 고려가요구요 서정시, 정서를 드러냈습니다. 현실을 도피했어요. 그래서 현실 도피해서 어디로 갈 거냐? 청산으로 갈 거고, 청산도 좀 만만치 않아서 바다로 갈 거고, 그럴 겁니다. 애상적이에요. 왜? 땅을 빼앗기고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의 신세니까. 낙천적입니다. 특히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냐면 후렴구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왜? 후렴구 부분이 그냥 완전 신나. 완전 신나. 즐거워. 제재는 청산과 바다구요. 뒤에서 미리 나오겠지만 청산과 바다는 이상향의 역할을 해줍니다.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별표. 삶의 고뇌와 비애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 1, 2, 3, 4, 5, 6, 7, 8. 전체 8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에 1, 2, 3, 4를 청산의 노래, 뒷부분 5, 6, 7, 8을 바다의 노래라고 되어 있고, 대신 조건이 있어. 5, 6년을 만약에 바꾼다면, 전체적으로 대칭 구조를 갖게 된다. 5, 6년을 바꾸면 대칭 구조다. 밑에 특징 AABA 형태가 나타납니다. 후렴구에 리을과 이응을 반복 사용하여 음악성을 드러냅니다. 요 리을 이응을 또 묶어서 뭐라고 하냐? 울림소리. 울림소리를 활용하여 음악성을 드러냅니다. And 어떻게?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밝고 경쾌한 느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당시에 고려인들은 엄청 성격이 낙천적이었겠구나, 라는 걸 짐작하게 해준다. 감정이입, 반복, 상징, 의인법, 비교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구사했습니다. 그런 표현 방법은 나올 때마다 찾을 거고요. 작품을 읽기 전 질문해 봅시다. 청산은 어떤 곳일까?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상향. 땅을 빼앗겨서 도망가는 곳, 도피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가고 싶은 곳, 거기가 청산인 거지. 고려시대 평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언제나 그렇듯 평민들은 먹고 살기 힘듭니다. 다음 페이지. 청산별곡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네, 형광펜이 있으면 미리 체크할게요. 각 연의 핵심어에다 체크할 거예요. 어디다 체크할 거냐? 청산. 2연에서는 새. 3연에서는 가던 새. 4연에서는 밤을 안에 밤. 밤이에요, 밤. 나이트. 5연에서는 돌, 6연에서 바다.
2017년에서는 사습. 그리고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8년 마지막에서는 강수, 술. 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각 년의 중요한 핵심어는 꼭 기억해 두자라는 것들. 이제 또 앞부분으로 넘어오죠. 시작해 봅시다. 사러리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일단 사러리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A, A, B, A 구조. 오, A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C에서 반복이 되면 뭐가 생겨요? 운율이 생기지. 운율이 형성됩니다. 다음, 사러리 랐다.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사러리 사러리였다.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 아, 그냥 나오지, 세상에 나오지 말고 청산에서 살 것. 청산에서 살 것을. 아, 어쩔 수 없이 청산에서 살아야 하는구나. 요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청산에서 살고 싶어요. 그냥 청산에서의 살 것이라고 해석한다라고 하면, 화자는 청산 속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청산 바깥에 있으면은 요렇게 해석을 하겠지. 이제 그냥 청산에서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해석하면은 화자는 청산 속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래서 윗글은 화자가 청산의 속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그러면 맞는 말이지.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 청산, 마음의 안식처, 이상향, 속세와 대조되는 공간, 하나만 더 쓸까? 도피처. 숨어서 지내는 공간. 멀위랑 다래랑 먹고, 머루와 다래를 먹고, 청산에 사러리 랐다. 청산에서 살아야 하는구나. 머루와 다래, 소박한 음식이라고 했고요. 소박한 음식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또 있죠? 단사표음. 단표누항. 요런 애들이 있다. 얄리얄리얄랑숑 얄라리얄라 후렴구고요. 가만히 살펴봤더니 각 연의 마지막마다 이런 후렴구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 뭐 하고 있어요? 각 연을 구분해 준다. 동일한 위치에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어서 운율을 형성해 준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뜻은 없어. 의미는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특정한 정서 주제를 드러낸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겠지. 뜻이 없어. 그 말이 중요해. 리을 이응이라고 하는 괄호 열고 울림소리를 사용하여 경쾌함을 줍니다. 경쾌함이 아니라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아, 고려인의 낙천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별거 없죠? 1년 청산에 대한 동경. 2연에 대한 것들 확인. 큰일 났네. 2연은 없지만 그래도 옆에 필기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3년 보러 갈게요. 가던새, 가던새 본다. 가던새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1. 날아가던새. 2. 내가 갈던 사례. 갈던 사례라는 말이 어려우면 갈던 내 땅.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은데, 보통은 2번으로 해석할 거다. 내가 갈던 땅. 내가 갈던 땅을 본다. 물 아래에 내가 갈던 땅을 본다. 사실은 내가 갈던 땅을 보기만 한다예요. 내가 갈던 땅을 보기만 한다. 보고 있을 수밖에 없구나. 왜? 이젠 내 땅이 아니라서.
땅을 빼앗긴 거네. 아, 빼앗긴 내 땅인데 그거 찾을 수 있나? 웬만하면 땅을 빼앗기면 못 찾죠. 그래서 밑에 속세에 대한 미련이라고 하는 거지. 물 아래에 속세에 내가 갈던 땅을 보고 있다. 익 묻은 장글난, 익기 묻은 쟁기를 가지고, 익기 묻은 쟁기를 가지고. 쟁기면 뭔데? 농기군데. 거기가 익기가 꼈어? 쓴지 오래됐단 얘기지? 농사 지은 지 오래됐단 얘기네? 땅 빼앗긴 지 오래됐단 얘기지. 물 아래에 갈던 내 땅을 본다. 저거 내 거였는데. 이 쟁기를 가지고 내가 직접 농사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미련이 남아있어. 얄리얄리 얄라숑 얄라리 얄라. 삶에 대한,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가진 시열을 찾으세요라고 하면은 가던새, 그리고 화살표 표시, 물 아래 속세고요. 그러면 또 우리 요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는데, 뭐라고? 1년에 나타나 있는 청산하고 대립되는구나. 요렇게 서로 대립됩니다. 청산과 물 아래는 달라용이라고. 사연 보러 갈게요. 일인공, 결인공, 하야. 이리, 결이, 하야. 이러, 저러. 해서, 나즈란 디네와 손녀. 나즈는 지내 왔지만, 나즈는 견딜만 하지만, 견딜만 하지만. 오리도 가리도 없음. 나에게 올 사람도 가리도, 내가 찾아서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라. 아, 밤은 외로움에 견디기 힘들어요. 밤은 외로움에 견디기 힘들어요. 네. 견딜만 하지만. 또 그러면 밤에다가 하나 더 쓸까? 뭐, 절대 고독의 시간. 그치. 낮은 그럭저럭 견딜만 한데, 아, 외로워요는 확실히 그 외로움은 밤에 찾아오죠. 얄리얄리얄랑숑, 얄라리얄라. 그리고 이제 끊읍시다. 요렇게 끊어서, 끊어놓고 윗부분은 청산의 노래. 그리고 밑에 5, 6, 7, 8은 바다의 노래.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언제? 5, 6년? 바꾸면 딱 대칭 구조라고. 그래서 5년 먼저 읽을 거예요. 아, 6년 먼저 읽을 거예요. 살얼이 살얼이란다.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바다에서 살고 싶구나. 나마자기 구조개를 먹고 바다에 살고 싶구나. 어머, 1년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지. 그러니까 바다는 뭐야? 청산과 상징적 의미가 같아요. 씁시다. 이상형. 도피처. 마음의 안식처. 청산하고 너무 똑같아. 나마자기 구조개, 소박한 음식을 먹고 바다에 살얼이 났다. 얄리얄리야랑숑 얄라리얄라. 데스크. 오늘 수업 끝나고 이제 어디 갈 거예요? 학원 갈 거예요. 막 신나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가방 들고 뒤에서 돌이 하나 훅 날라와서 맞췄어. 아! 뒤돌아봤더니 던진 놈 찾을 수 있을까? 없지. 웬만하면 이렇게 던진 놈은 던지고 튀었으니까 그렇겠죠. 여기에 돌이 나오는데 피할 수 없었어. 너무 열받고 슬프죠. 마치 뭐처럼 어느 날 문득 나에게 날벼락처럼 다가온 땅을 빼앗기는 사건과 같은 거지. 이 돌은 피할 수 없었고, 맞은 다음에 하소연할 때도 없고, 뭐처럼 운명처럼. 그래서 이 돌은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 그리고 옆에다가 쓸까요? 피할 수 없음.
그 운명이 저항할 수도 없음. 피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운명. 어디에 던지던 돌이었을까? 물음표. 누리라 마치던 돌코, 누구를 마치려던 돌이었을까? 물음표. 미리도 괴리도 없이 미워할 리 사람도 괴리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옵니다. 고통스럽고 한탄스럽지. 운명이라는 게 이런 거밖에 안 된다라는 건가? 아, 너무 슬프구나. 7년 보러 갈게요. 근데 이 아저씨 눈에 헛개 보이고 있어. 사슴이 있어요. 사슴이 있지. 꼬리는 짧고요. 높은 장대 위에 올라가 있어. 그러면서 낑낑낑 해금을 켜고 있어. 사슴이 해금을 켜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보고 있는 거지. 이게 현실적인 그런 느낌인 건가? 전혀 비현실적인 느낌 아니에요? 나한테 이런 게 헛것이 보이다니. 저런 일이 가능하다니. 그럼 내가 내 땅을 되찾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밑에 기적을 소망하는 마음. 그만큼 내 땅을 찾고 싶어요. 절박한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게 7년. 옆에 볼게요. 본문으로 봐야지. 가다가 가다가 들어오라 듣는다 애정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외따로 떨어진 부엌이나 마당. 그러면 요 애정지는 외따로 떨어져 있어. 속세와 외따로 떨어져 있을까? 청산 바다와 떨어져 있을까? 속세와 멀리 떨어져 있는 애정지로 가다가 듣는다. 사슴이 짐대에,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다. 옆에 산대놀이 노름하는 중에 사슴 가면 쓴 광대가 장대에 올라서 해금 켜는 걸 듣는다.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걸로 해석. 그래서 2번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2번으로 해석. 됐을까요? 야, 저것도 벌어지는데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마지막.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 아저씨 땅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할 거야. 뭐 하고? 술 마시고. 가다가 배부른 독에 배가 볼록한 독 항아리에 설진 아주 진한 강수를 빚는다. 술을 빚습니다. 술. 현실의 고통과 외로움을 잊게 하는 매개체. 그럼 또 옆에다가 쓸까요? 체념. 갈등에, 어떻게? 내적 갈등. 괴로움의 일시적 해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다가 배가 볼록한 독에 설진 강수를 빚는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어? 너 그렇게 술 먹고 있어도 되냐? 술 먹고 있어도 되냐? 라고 물어봤더니 화자가 대답해 주는 거지. 조롱꽃 누르기, 조롱박꽃 누르기라고 해놨지만 잘 익은 술이 매와 잡사하니 매워서 붙잡으니, 매워서 나를 붙잡으니, 내 어찌하리꼬,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야, 너술 먹어도 되냐? 에이,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잡는겨. 나보고 어쩌라고. 얄리얄리얄랑 총, 얄라리얄라. 내가 술을 마시고 있지만 술이 나를 마시고 있습니다. 주객, 어디에 주객 전도된 표현이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여기 요렇게 체크해 놓고
표현 같은 거 찾기. 그러면 주객전도된 표현 찾으면 되고, 대표적으로 주객전도된 표현 뭐 있냐면, 정극인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써놓은 상춘극이라는 곡에, 내가 부귀공명을 싫어하는데, 부귀공명이 나를 싫어해. 그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 옆에 CF, 정극인의 상춘곡이라고, 왜 이래 오늘? 상춘곡이라는 노래에 부귀도 날 거리고, 공명도 날 거리니, 공명도 날 거리라는 표현이 있어. 거기도 주객전도된 표현이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우, 본문 오시느라 잘 보셨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할 거예요. 뭐, 다른 색깔 펜 있으면 한번 찾으시면 됩니다. 자, 살펴봅시다. 사러리, 사러리 랐다. 무슨 색으로 쓸까? 요 색깔로 쓸까? 사러리 랐다. 어이구야. 사러리 랐다. 사는구나, 사는구나. 청산에서 사는구나. 평서형. 잡고 일어나서 운이 놀아, 운이 놀아, 운다. 느낌표 꽝. 감탄형 문장. 나보고 또 어디가 있냐? 물 아래 본다, 새 본다, 평서형. 밤을 안또 어띠 호리라, 어띠 호리라, 의문형. 맞아서 운이 놀아, 우는구나, 느낌표 꽝, 감탄형.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 각 연마다 문장의 종결 방식이 다양하구나. 그냥 그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거 당신의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 있으니까. 사러리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평서형. 해금을 켜기를 듣습니다. 들어라. 평서형. 마지막 8년. 내 어찌 호리라. 의문형.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다양한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쓸까? 다양한 종결 어미를 활용하고 있다. 혹은 다양한 문장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렇게 쓰면 되지.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청산과 바다, 이상향, 현실과 대조됩니다. 라고 해놨고요. 아니야, 이상향, 현실과 대조됩니다. 그럼 옆에다 써야지. 대조되는 시어 있어요? 하나 있었어요. 뭐, 물 아래. 자꾸 쳐다보는데. 미련 있었던데. 세. 시적 화자의 분신,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하나 더 쓸까요? 감정 이.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지. 이 세는 2연에 나타난 세죠. 3연의 세가 아니라. 3번, 세 번째, 밤, 화자가 절대적인 고독을 느끼는 시간. 어머, 사실은 얘도 대조가 되죠. 누구랑? 낮이랑. 밑에 돌, 시적 화자의 의지와는 무관한 인간의 가혹한 운명, 피할 수 없었던 것. 강수, 술,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을 잊게 해줍니다. 괜찮고. 그 다음에, 에이, 이왕 해주는 김에 하나 더 해주지. 옆에다가 사슴. 사슴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뭐였습니까? 그만큼 내가 사는 게 절박해요.
내땅 다시 찾고 싶어요. 기적처럼. 기적이 일어나길 바람. 밑에 나타나 있는 후렴구의 기능은 좀 외워주면 좋죠. 얄리얄리얄랑숑 얄라리얄라. 악기의 의성어. 흥을 돋우고 노래의 리듬을 맞춥니다. 의성어. 그리고 하나 더쓸 거예요. 뭐라고? 의미 없음. 해석할 때볼수 있는 게 아닌 거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주제와 관련이 없지. 리을 이응음의 연속으로 에이 쓰자. 리을 이응 묶어서 뭐라고? 울림소리. 울림소리를 활용하여 매끄러운 음악적 효과, 낙천적이고 명랑한 느낌을 줍니다. 아우, 좋아.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고려가요니까요. 서민들이 쓰죠. 잘 봐. 사러리, 사러리 났다. 청산에 사러리 났다. 이게 뭐야? 삼음보 아니야? 사음보야? 사음보. 사러리 사러리 같다. 청산의 사러리 같다. 무겁고 장중한 느낌을 주는 음은 아니요.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음은 완전 반대되는 리을 이응을 활용했죠. 특별한 의미가 없는 후렴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요거 답 3, 4번 두 개입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오죠. 지나갔니? 이 시의 화자.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시. 아, 지금 상황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청산 가려고 하지.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향. 청산. 바다로 나아가기로 하고. 아이씨, 뭐 하냐. 청산. 바다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체념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괜찮죠? 옆에다 하나만 쓰면 되겠네. 돌.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돌. 아, 그리고 체념의 정서는 돌하고 하나 더 써야 되겠다. 강수. 고통스러운 낮과 달리 고요한 밤의 차이로 아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밤은 어떤 시간이야? 절대 고독의 시간. 3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기억 이름 써줘야 되겠네? 후렴구. 후렴구에 대한 설명. 악률, 운율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괜찮아? 후렴구.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괜찮아? 정서를 드러내어 주제를 강조한다. 아까 얘기했죠. 뜻이 없기 때문에 주제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악기의 의성어. 오케이. 흥을 돋웁니다. 괜찮아? 리을 이응, 울림소리를 연속적으로 활용하여 밝고 명랑한 느낌을 줍니다. 괜찮아. 답은 3번. 4번 확인할게요. 니은을 이해한 겁니다. 니은,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 켜는 걸 듣습니다.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로 해석하는 경우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그만큼 난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저런 일이 나한테도 벌어졌으면 좋겠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옆에다가 또 쓸까? 간절함. 그만큼 절박함. 이렇게 체크해 있는 기적.